신종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어요.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게 됐는데요.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12월 28일까지 시행된다고 해요. 되도록 외출과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실천해 주세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월 2일 평택역 광장에서 평택시 나눔의 열매를 맺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법인단체들의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어요. 평택시 사랑의 온도탑 나눔 목표액은 7억 원이고요. 영도시에서 시작해 7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가고 있어요. 사랑의 온도탑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시민들의 성금은 경기 사랑의 열매를 통해 평택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는데요. 이날 제막식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동우화인캠이 사랑의 장학금으로 8,953만 원을, 주식회사 정원투어가 5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평택시 소재 법인단체들이 동참해 사랑의 온도를 올리며 제막식의 의미를 더했어요. 정자서 시장은 캠페인 기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모두가 함께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평택시는 12월 1일 청북 어연 한산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에 대한 입장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어요. 문제가 된 A사는 지난 2016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어연 한산지방산단의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를 매입했는데요. 이곳은 일반 폐기물만 소각할 수 있도록 제한돼 20여 년간 공터로 방치된 곳이었어요. 이후 A사는 두 차례에 걸쳐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을 하루 96톤 처리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한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해 경기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고요. 평택시는 시민 의견과 같이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혔어요. 시는 법적 허가 사항에 어긋난 건축 행위나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에요.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와 먼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11월 29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및 점검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조치 사항과 2021학년도 대입수능시험 응시자 지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보건소 역학조사반과 선별진료를 확대 운영하고 수험생 명단은 질병관리청 공동상황반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어요. 또 수능 당일에는 출근시간 버스의 배차 간격을 더 철저히 지키도록 했고요. 교통약자 콜택시는 수능 응시생 11명에게 먼저 배차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주변 농장에는 2차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어요. 평택시의회는 12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어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은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정자서 시장은 12월 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1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어요. 12월 2일 청북경제단체협의회는 성금 300만 원을, 어연한산공단기업체협의회는 300만 원을 기부했어요. 같은 날 대한양계협회 평택시지부 계란자조금위원회는 600만 원 상당의 계란 2,000판을 기탁했는데요. 12월 4일 에이스건설 주식회사는 성금 300만 원을 후원했고요. 같은 날 주식회사 금강방화문은 330만 원 상당의 쌀 100포를 전달했어요. 코로나로 지역경제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동절기 모임과 각종 회식, 동호회 활동 같은 소규모 모임과 만남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주시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주세요. 평택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마스크 착용과 소모임 자제, 거리 두기를 꼭 지켜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